한국 비껴치기를 보는데요. 네. 수비까지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공격적으로 시도를 할까요? 수비에 신경을 쓰겠죠. 힘이 넘쳐서 안 맞더라도 돌아서 네, 수비가 될수 있는 힘 조절. 네. 당구의 절대적인 법칙. 슬기로운 당구 게임입니다. 좋은 배치에 공을 잘 받는다면 누구나 쉽게 승리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탑클래스 야스퍼스 선수도 리버스 더블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득점이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맞수비를 받고 있죠. 네, 뭐 너도 한번 풀어봐라 하는 그런 식인데 이 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구에서는 프로의 세계나 일반적인 게임에서도 좋은 배치에 공을 잘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수구는 흰 공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나요? 당구 초이스 법칙에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공을 일적구로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득점의 방수와 확률이 좋은 공을 이적구로 한다입니다. 따라서 노란 공 오른쪽을 앞돌리기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구의 고수가 될수록 당구 시스템이나 패턴 등을 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당구에서는 2단계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선택한 초이스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할까입니다. 현재의 게임 상황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배치를 득점하면서 포지션과 수비를 생각한다면 노란 공을 오른쪽 맞춰서 코너 쪽에 세울 수 있는 두께와 여기에 득점각을 만들 수 있는 수구의 회전과 힘 배합을 조합하면 됩니다. 만약에 득점이 된다면 포지션이 되고 득점이 안 된다면 상대에게는 수비 배치가 됩니다. 수구는 노란 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나요? 당구 초이스의 법칙에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공을 일적구로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긴 비껴치기로 공격을 하되 수구의 속도를 조금 세게 쳐서 안 맞을 경우를 생각하여 수구의 회전을 다르게 합니다. 만약에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수구는 단쿠션 쪽으로 오면서 상대에게는 힘든 공의 배치가 되었을 겁니다. 당구에서는 체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게임의 상황과 공의 배치마다 공격 방법의 조합인 설계의 순서도 그때그때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수구는 흰 공입니다.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더블 쿠션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수구와 노란 공이 키스가 없는 두께를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일적구가 반대쪽 단쿠션에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찾습니다. 여기에다가 득점이 가능한 수구의 회전을 조합하여 공격을 합니다. 야스퍼스 선수는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더블 쿠션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구 게임을 치시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예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당구 테이블에서 엎드려 샷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샷을 하여 득점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힘든 수비의 배치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구독자님과의 게임입니다. 구독자님은 1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에서 수구는 흰 공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나요? 저는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긴 비껴치기로 공격을 할 겁니다. 혹시라도 득점이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수구인 내공을 힘 조절하여 빨간 공 근처에 멈출 수 있도록 공격 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셨나요? 당구의 선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분은 저처럼 수비까지 생각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구에서의 선택의 답은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
승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구 게임에서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좋은 배치에 공을 잘 받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당구에서는 잘 치는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친다는 포괄적인 말 중에는 당구 게임의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수비적인 플레이도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는 분 중 수비를 하고 싶어도 볼 컨트롤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구 초이스 선택에서는 수비 플레이의 기본적인 초이스의 법칙도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붙어있는 공을 일적구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프로나 고수들의 플레이를 본다면 붙어있는 공을 가급적이면 일적구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상대 공을 일적구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적구는 항상 빨간 공이 됩니다. 이때는 수구의 힘 조절을 너무 세게 안 치고 맞을 만큼 넉넉히 치게 된다면 상대에게는 쉽지 않은 어려운 배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슬기로운 당구의 게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여 좋은 공을 주면서 접대하는 당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당구는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서로 정해진 게임의 룰 안에서 앞으로 슬기로운 당구를 쳐보신다면 승률이 많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구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에버보다 못 쳤어도 게임을 승리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에버가 평상시보다 높아도 승부욕이 강한 분들은 게임에 패하게 된다면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당구를 칠 때 좋은 공의 배치를 잘 받게 해줄 수 있는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상 속의 배치들을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비교해보면서 초이스 선택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